2019년 6월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영국 EU 마켓. 경마 종주국인 영국에 우리가 온 이유는 단 하나다. Instead of staying Friday in Ireland, instead of staying Sunday in France, and back to Korea Sunday. Quick trip. Yeah, very quick. Yeah. 바로 코리아 컵을 위해. The one is the cup and the other is the yeah. Great. And the first one is about nearly $1 million US. When is it? 8th September. 1922년 한국 경마 시행일에 최고의 상금을 놓고 2016 코리아컵이 펼쳐졌다. 이 자식같이 아끼는 경주마를 큰 경주에 출전시킨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 경주마들, 외국 경주마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경마 관계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고 경마 팬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므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The greatest joy and excitement is the excitement of having a runner and winning races. And races like today, that's one of the best. Yep. 2016년 9월 11일, 제10경주. 출발대로 들어선 8개국 16마리의 말. 최고의 상금 10억을 놓고 겨루는 코리아컵 1800m. 최고의 경주, 꿈의 경주, 코리아컵 경주 출발했습니다. 꿈의 경주, 코리아컵의 첫 출발이었다. 한국 경마 역사상 아시아 권역을 넘어선 최초의 국제 경주 코리아컵. 2016년 7월 파트 2 경마국으로 도약하며 코리아컵은 한국 경마의 세계화를 향한 신호탄이 되었다.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 경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경주마들의 수준, 우리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는 경기. 경마 선진국에서 온 7마리의 명마들과 한국 경주마들이 10억이라는 최대 규모의 상금을 두고 펼칠 경마 A매치. 코리아컵 경주입니다. 크리솔라이트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쿠리노스타우와 크리솔라이트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번 마 크리솔라이트, 크리솔라이트 후지 이기수가 승리 있습니다. 3번 마 크리솔라이트 단독 선두 2위는 7번 마 쿠리노스타우. 4만 4천 명의 뜨거운 응원 속에 일본의 크리솔라이트가 첫 번째 코리아컵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리나라 대표 경주마 트리플라인은 3위, 파워블레이드는 4위를 차지하며 한국 경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경마의 새로운 도전, 제2회 코리아컵 국제 경마대회 1800m 코리아컵 경주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국제 레이팅 100 이상의 우수 경주마 12마리 출전. 일본의 국민 기수 다케 유다카와 프랑스의 전설적인 기수 제랄드 모세의 기수. 5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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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0일 이토록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제2회 코리아컵. 경주 1800m 제8경주 제2회 코리아컵 출발했습니다. 결승 번호표 직선으로 중반부를 벗어납니다. 초반 선두였던 11번마 런던타운. 디펜딩 챔피언 크리스 라이트와 런던타운의 승부. 11번마 런던타운, 2위는 10번마 크리스 라이트입니다만 이번 경주 코리아컵 일본말 런던타운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와타 기수와 함께 10번마 크리스 제2회 코리아컵 우승마는 바로 런던타운. 런던타운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과 함께 코리아컵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정말 잘 달렸어요. 사실
時計が早いっていうか薄いんで、もう前は止まれないやろうな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はい。 일본 말에 연연 2연패. 그러나 한국 경주마는 트리플 라인이 첫 해보다 부진한 4회를 기록하며 코리아컵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를 응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조금 기량이 좀 떨어져서 4등 온 것 같아요. 한국 경마도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욱더 좋은 마피를 만들어서 뭐 꼭 1등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3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계속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상심하지 말고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생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숙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 자,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마의 축제 날입니다. 2018 코리아컵. 역대 최다. 9개국이 참가한 2018 코리아컵. 해외 참가 8개국 중 7개국 나라가 파트원 국가로 코리아컵은 대회 수준을 최상급으로 끌어올린다. 국제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이 모든 마주들의 꿈인데 그 꿈을 이제 25년 만에 깊게 되겠죠. 기대に関しては最高です。期待に応えられると思います。よろしく応援のほどお願いいたします。 3년 만에 한국 경마 축제로 자리매김한 코리아컵. 그러나 한국 경마에 남은 숙제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최고의 하이라이트, 진정한 경마 국가대항전, 경마 A매치, 총상금 10억 원 코리아컵이 열립니다. 경마 국가대항전 진정한 A매치 제3회 코리아컵 출발했습니다. 13번 마 청담도끼, 바깥쪽에서 주행을 하고 안쪽에서는 1번 마 포레스트레인저, 그 뒤쪽에 12번 마 천지섬도 모습을 보이고 담은 이와타기수, 지난해 챔피언 이번 경주 경마 A매치 국가대항전, 아직까지는 일본 말 14번 마 런던타운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뒤를 2번 마 돌풍과 다시 한번 일본의 런던타운에게 돌아간 2018 코리아컵. 비록 우승은 아니었지만 한국 경주마들은 2위부터 4위까지를 기록하며 한국 경마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해온 코리아컵,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1년의 기다림. 세계화를 꿈꾸는 한국 경마의 전환점에서 파트원 국가로 가기 위한 코리아컵의 도전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